사단법인 평화한국이 제2회 남북경협 아카데미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크리스천 기업인들이 복음 통일을 위해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남북경협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총회가 100년 전 3.1운동 당시 학생들의 직결지였던 승동교회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3.1운동의 기독교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3월 2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국내외 수질 현황과 물을 절약하고 보호하기 위한 작은 실천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디그라 퍼레이드로 동성애 상징이 된 시드니를 거룩한 도시로 환원하는 시드니 성시화 대회가 13번째 거리 퍼레이드를 마쳤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베를린에서 민족 대표 33명 중 한 명이자 감리교 목사였던 신석구 목사의 삶이 칸타타로 공연됐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CTS 뉴스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면서 남북 간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 역시 민간 영역에서 이에 발맞추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남북 경협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의 교두보 역할을 할 크리스천 사업가를 세우기 위한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일 늦은 저녁. 남북 경제협력 교육이 한창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기업인들은 경협에 대한 새로운 노하우를 건지기 위해 집중합니다. 오히려 외국에서 국제사회에서 북한 개발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상생하는 모델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는 아무도 중기 노업으로 보지 않는다. 돌고 돌아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모델을 만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사단법인 평화한국이 제1회 남북경협 아카데미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남북경협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 교두보 역할을 감당할 크리스천 사업가를 세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협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경협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또 그리고 기업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특히 이제 지금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동양권 시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형태로 연합을 해서 새로운 형태의 기업을 만들 것인가인 것이 목표입니다. 남북경협 아카데미 일기는 오는 5월까지 10주 동안 진행되며 총 11명의 북한과 남북경협 관련 전문가들을 조빙해 국제정세와 북한 경제 변화, 평화통일 환경, 기독 실업인의 역할 등에 대한 강의와 토론, 워크숍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평화한국은 아카데미를 통해 남북경협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을 이수한 수강생들을 중심으로 향후 평화통일 사업 영역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제 저희가 비즈니스 영역으로 이제 많이 공감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여기 분단 아픔에 같이 동참하고 해결할 수 있는 또 역할이 있을까? 또 같이 나누고 교류하면서 많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이라는 달란트를 가진 크리스천 기업가들, 남북경제 공동체를 형성하며 복음 통일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총회가 3.1운동 유적지인 승동교회에서 한국 기독교와 3.1운동 10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발제자들은 3.1운동의 바탕에 기독교 정신이 깔려있고 이를 계승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최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총회가 1919년 3.1운동 당시 학생들의 집결지로 독립운동의 구심점이었던 승동교회에서 한국 기독교와 3.1운동 10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일부 개회예배에서 3.1 독립운동과 기독교란 제목의 설교를 전한 증경총회장 장찬암 목사는 3.1운동은 민족 자결과 자주독립, 그리고 비폭력 평화운동이었다며 3.1운동의 바탕에 기독교 정신과 사상이 깔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3.1 정신을 승계해 민족,
민주, 평화, 개혁운동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과 민족 지도자들의 삶과 비원에 따라 독립해방을 허락해 주신 줄 알고 이 정신을 계속 승계토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3.1 정신이야말로 남과 북을 하나되게 하는 공동의 기반이며 밑거름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 3.1 독립만세운동과 한국장로교란 제목으로 발제한 총신대 총장 직무대행 박용규 박사는 한국장로교는 3.1 독립운동의 발단, 전개, 확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며 평안도와 황해도의 배고인 사건과 3.1 독립운동에 한국장로교가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장로교회는 일제 혹독한 식민 통치 속에서도 사회와 민족을 선도할 수 있었습니다. 필자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3.1 독립만세운동의 정신을 바르게 이해하고 계승해서 이 시대 민족적 책임의식을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장로교사학회 회장 김남식 박사를 비롯해 광신대 부총장 김효시 박사, 달서교회 박창식 목사, 예인교회 신종철 목사, 서변제일교회 김병희 목사가 백은 최재화 목사와 독립운동, 3.1운동과 오방 최흥종 목사, 영남과 호남 지역 3.1운동사 등에 대해 각각 강의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3월 22일은 UN이 정한 세계 물의 날입니다. 올해 주제는 Leaving No One Behind, 누구도 소외받지 않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자라는 의미를 담았는데요. 하지만 기후변화 때문에 물 부족과 수질 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수질 현황을 살펴보고 수질 보호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환경운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사람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물. 지구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일 약 1,000명이 어린이 수인성 질병, 위생과 관련한 설사병으로 사망하고 있고 10명 중 3명은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물 사정이 좋지 않은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 전문가들은 정부의 수질 관리 종합 대책에 의해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있지만 수질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좀 더 체계적인 관리와 계획이 필요하다며 국민 개개인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래도 많은 부분 개선된 것들이 있어서 수돗물을 그냥 먹어도 될 만큼 개선돼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집에서는 정수기로 먹고 밖에 나오면 병물로 물을 먹다 보니까 더 많이 수질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요구들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을 보호하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양치와 세수할 때 물을 받아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샤워 시간을 줄이고 변기 수조에 물을 가득 채운 페트병을 넣는 방법 등 다양합니다. 또한 평소 물을 깨끗하게 사용해 수질 오염을 방지하고 물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작은 노력으로 생각보다 훨씬 많은 물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을 내 필요만큼 사용하면서 나누는 내가 내 이상을 내 필요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물을 누리지 못하는 풍부한 물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없게 하는 상황들이 초래되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나눔의 실천들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고갈되고 있는 소중한 물. 우리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가 물을 절약하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해외 기독교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호주 소식인데요. 지난해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호주에서는 매년 3월에 전 세계 동성애자들이 모여 시드니 거리를 행진하는 마디그라 퍼레이드가 열리고 있습니다. 동성애 상징이 된 시드니를 거룩한 도시로 환원하겠다는 의지로 2007년부터 시작된 시드니 성시화 대회에 13번째 거리 행진이 열렸는데요. 현장을 황세준 통신원이 다녀왔습니다.
거리를 행진하며 펼쳐진 자극적인 안무와 퍼포먼스에 열광하는 사람들.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든 옷차림과 선전적 행위가 만연한 이곳은 세계 최대 동성애 축제 시드니 마디그라 퍼레이드의 현장입니다. 도심 행진에 참가한 인원이 1만여 명. 이를 보기 위해 모인 이들은 무려 30만 명에 달합니다. 마디그라 퍼레이드가 끝난 일주일 뒤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시드니 거리를 행진하며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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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세군 군악대의 연주에 맞춰 제13회 시드니 성시아 대회 도심 행진에 참여한 한인교회와 다민족교회 성도들. 마디그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규모에 환영하는 이들도 거의 없지만 시드니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발걸음처럼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시드니가 너무나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좋은 도시인데 영적으로는 너무나 악에 돼가는 것을 보면서 전부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기도하면서 갱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매년 하면서 더 중요한 걸 느낍니다. 벨모어 공원에서 마틴 플레이스 광장까지 진행된 2km의 행렬은 워십 공연과 찬양 예배로 이어졌습니다. 시드니 성시아 운동본부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서 메시지를 전한 구세군의 황선엽 사관은 한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임을 피력하며 전도의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If you want Sydney return to God and become a more godly city, then we must lead individuals to become more godly. We pray especially to cleanse our city from the lesbian Mardi Gras parade last Saturday, Lord, which has brought sin into our city and contaminated our city. 또한 호주 기독당 총재 프레디 나일 목사의 시드니 정화를 위한 기도를 필두로 참석자들은 교회의 연합과 부흥, 다음 세대와 모든 나라를 위해 합심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가 됐습니다. Sydney needs more events like this. It's a good opportunity to stand up for Jesus. 교파와 국적을 뛰어넘어 다민족 교회가 하나가 된 시드니 성시아 운동의 용기 있는 행보가 시드니의 영적 쇄신과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CTS 황세준입니다. 이번에는 독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명 중에 한 명이었던 신석구 목사의 생애를 음악으로 표현한 칸타타가 독일 베를린에서 공연됐습니다. 신앙의 힘으로 일제 한거했던 신 목사의 삶이 공연장을 찾은 한국과 독일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전했습니다. 베를린에서 김영환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민족대표 33인 신석구 목사. 감리교 목사였던 그는 민족의 독립을 위해 만세운동을 펼칩니다. 신사 참배를 거부해서 옥고를 치르는 등 일제히 탄압에도 굴하지 않는 신앙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칸타타 줄을 위에는 옥고를 치르던 신석구 목사의 비장한 마음을 노래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신 목사의 삶을 음악을 통해 기념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신석구 목사님이 조금 더 알려지기를 원했었는데요. 오히려 저희를 준비하면서 이 가사 내용이 다 신석구 목사님이 하신 말씀, 삶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준비하는 저희와 듣는 관객들이 본인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특히 베를린 공연은 신석구 목사가 사역했던 서울 수표교교회 찬양대원과 베를린 선한목자교회 찬양대원이 연합 찬양대를 구성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 달간의 준비 끝에 지난 13일 한국과 독일 관객들에게 선보였습니다. 공연을 찾은 독일 관객들은 신석구 목사의 삶을 엿보면서
나치 정권에 맞서 신앙을 지켰던 보네포 목사를 떠올렸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는 나라와 민족의 정신을 되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또 죽기까지 주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싸우신 그 목사님 고백과 결단이 너무 생생하게 느껴져서 너무 은혜로웠고 100년 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던 신석구 목사의 삶이 오늘날에도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시티스 뉴스 김영환입니다. 이번에도 독일 소식입니다. 유럽 코스테가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열렸습니다. 참석한 한인교회 목회자와 선교사 그리고 유학생들이 유럽의 성시화와 선교를 위한 비전을 알아가는 자리였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권위적이었던 가톨릭에 저항하여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려 했던 예수회. 그 정신을 이어받아 탄생된 개신교 주요 신앙 고백서인 요리입니다. 개신교의 영적인 초석이 된 이곳은 하이델베르크입니다. 그 중심이 된 성령교회, 이곳은 가톨릭교회로 사용되다가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도에게 수용되었습니다.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목회자, 선교사, 유학생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신앙운동 코스테. 올해는 개신교 정신이 살아 숨쉬는 뜻깊은 도시 하이델베르크에서 제35회 코스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14개국, 68개 교회에서 온 이민 2세, 유학생 목회자 300여 명은 함께 모여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코스테 대표 한은선 목사는 코스테가 유학생 선교에서 한인교회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로 변화하고 있다며 코스테가 선교를 준비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유학생 선교가 주로 위주가 됐었는데 지금은 동서유럽에 지금 한인교회가 약 400개가 있습니다. 이 400개가 되는 한인교회를 어떻게 하면 선교 동력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오직 성령, 선교의 영성을 회복하라는 주제로 3박 4일간 열린 코스테. 이 기간 동안 한인교회들의 연합과 유럽교회들의 선교 영성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럽 현지 목회자와 한국, 미국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26명의 강사진은 꿈과 비전을 찾는 청년들에게 나침반 역할을 했습니다. 굉장히 은혜스럽고 하나님 만나는 기회되고 또 성령 영성 충전하고 가게 돼서 제 삶에 큰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코스테 때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저는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기 결단했습니다. 제가 수많은 고민을 몇 년 동안 해왔는데 그거를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셨거든요. 이번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었던 기회였어요. 영적인 권위를 강요하며 핍박했던 가톨릭에 대항하며 개신교의 신앙을 지켰던 하이델베르크. 코스테에 모인 한인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그 신앙의 정신을 이어받길 기대해봅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CTS 뉴스 김선희입니다. CTS는 전 세계를 교구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을 거점으로 미디어 선교를 위한 사역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사역의 중심에 있는 CTS 조이 필리핀이 개국 3주년을 맞았습니다. 직원을 비롯한 방송 관계자들은 감사 예배를 통해 세계 복음화를 위한 방송 사역자로서의 사명을 더욱 공고히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윤여열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CTS 조이 필리핀 방송의 개국 3주년 감사 예배가 마닐라 임마누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CTS의 콜린갓 진행자인 브라이언 박 목사를 초청해 진행된 감사예배는 한인 성도뿐만 아니라 현지 목회자와 성도들 200여 명이 함께 참여해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자녀도 모든 것이 오직 예수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Only if you remember this one simple answer, just Jesus. 무엇보다 오직 예수만 강조된 말씀 집회는 이후 회개와 치유를 위한 기도회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번에 CTS 조이 필리핀에 두 번째 와서 개국 예배 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와서 제가 뭘 또 발견했는지 아세요? 참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있다. 여기에 산 소망이 보인다. 이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들어갈 때는 이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바꾸는 건 물론이지만 이 동남아시아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또 사랑이 있는 민족이라는 걸 너무나도 깊게 깨닫고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저는 돌아갑니다. CTS 조이 필리핀은 3주년을 기점으로 현지화 방송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지 목회자와 연합한 영어와 따갈로그어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필리핀 복음화를 위한 미디어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함께 동역하는 현지 목사들은 이 사역을 응원하며 더욱 연합할 것을 다짐합니다. Marami salamat po sa CTS Joy Philippines because they're being used by the Lord Jesus Christ to minister dito sa Philippines. Maraming salamat po. Kami po ay nagagalak sa ginagawa ng CTS Joy Philippines. Thank you so much for inviting me here in the CTS 30th anniversary celebration. And it's a blessing for me to be here. God bless you. 한편 3주년 행사엔 아주 특별한 순서들이 진행됐습니다. CTS 조이 필리핀 어린이 합창단이 첫 선을 보이며 앞으로 필리핀에서 한국과 필리핀 아이들이 연합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길 바랐습니다. 또한 CTS 조이 필리핀의 공동대표와 사목을 임명하고 위촉하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CTS를 위하여 현지인들과 함께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함께 힘을 쓰겠습니다.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타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부정함 없도록 저희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CTS 조이 필리핀의 미디어 사역을 통해 필리핀 복음화의 비전이 하루속히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CTS 뉴스 윤유열입니다. 다음은 북아프리카 소식입니다. 한때는 복음에 매우 적대적인 나라였던 북아프리카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무슬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지구촌 리포트에서 전해드립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의 수많은 무슬림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무슬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What God is doing in North Africa, all the way from actually Mauritania to Libya, is unprecedented in history of missions.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인 티노 카오시는 몇 년 동안 북아프리카 지역을 여행하면서 이 땅에 나타난 여러 가지 변화들을 관찰해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I have the privilege of recording testimonies and listening to first-hand stories of men and women all ages where they can be sitting in a room and see the appearance, the presence of God appear to them in reality. It's like a vision. They can, some of them gave me stories of they carry a conversation. It's not just a light that appears. 전문가들은 특히 이슬람이 우세한 모리타니아와 서사하라, 모로코, 알제리 등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Sometimes I feel jealous. How come is visiting the Muslim world at this time and age where we don't hear that happening in the traditional Christian community? 북아프리카, 특별히 알제리에서 눈에 띄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In fact, we never thought the Algerian church would grow so big. 사라 목사는 알제리의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한 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의 99%가 무슬림이라고 사라는 전했습니다. 지금은 성도가 무려 1,200명이 넘습니다. In fact, since we started as a church until today, we've baptized on average 150 to 160 believers per year. 과거 무슬림이었던 진호는 친구의 전도를 받아 사라 목사가 이끄는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I saw Algerians worshiping God with all their hearts, and it touched me.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또 다른 무슬림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파핫은 원래 문맹이어서 성경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파핫을 변화시키셨습니다. Since then, I've read the Bible and understood the word of God. This is just an example of what God has done in my life. And this is the case of many, many people here in Algeria. 알제리는 여전히 무슬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라지만 정부가 개신교회에 교회를 등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It is the first Muslim Arab government who recognized officially churches from Islam. 쿠라멘 목사는 여전히 알제리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위협하고 공격할 것이지만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그 박해 수준이 많이 약화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God has given us many opportunities to witness at the police stations, at the courts. And actually, once I went to the police station and they gave me 45 minutes to speak about Jesus. Just imagine yourself, there are all Muslims. Say to you, well, tell us about Jesus, please. 물론 알제리를 포함한 북아프리카 나라들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안전상의 문제로 신원을 밝힐 수 없는 알제리 선교사는 상황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러 걸림돌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The religion and the culture were unsympathetic to anything that was foreign, and Christianity was considered to be a religion of the Europeans.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입견 속에서도 위성 TV와 인터넷의 발달로 북아프리카 지역 사람들이 가진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게 됐다고 피터는 덧붙였습니다. Today in North Africa on TV you can hear native Arab Christians talking about their faith who are mature Christians answering questions involved in debates. God has put in our heart to be able to send 1000 missionaries by the year 2025. 지구촌 리포트였습니다. 지난 15일에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시에 있는 이슬람 사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뉴질랜드에서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 테러가 일어난 지역 인근에서 사역하고 있는 뉴질랜드 새소망교회 배태현 목사와 전화 연결해서 현지 상황과 교계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크라이스트처치 새소망교회 배태현 목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15일에 이슬람 사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목사님이 사역하는 지역 바로 인근에서 이번 테러가 일어났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금요일 이곳 크라이스트처치에 있는 두 곳 모스크에서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총기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곳은 저희 교회와도 아주 가까운 곳이었고요. 이번 총기 테러로 인해서 50명이 지금까지 사망했고 5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범인은 호주에서 온 28세 백인 남성이었고 범인이 범행 직전 그 SNS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 성명서에 따르면 백인 우월주의, 또 반이민 감정, 그리고 무슬림에 대한 혐오 등이 범행 동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범인이 헬멧에 부착한 카메라로 범행 과정을 SNS상에서 라이브로 중계를 했기 때문에 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 이 테러 안전지역으로 인식됐던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사건이어서 더욱 충격적인 것 같은데요. 현지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그 뉴질랜드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여러 민족이 어울려 살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인종 간 혹은 종교 간 갈등이 없는 아주 평화로운 나라였는데요. 그래서 이번 특정 인종과 종교를 대상으로 한 테러 때문에 뉴질랜드 사회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던 총리도 그날을 뉴질랜드 역사에서 암흑의 날이었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테러 당일에는 안전을 위해서 인근 학교들이 다 럭다운되었고 또 인근 상점들도 다 문을 닫았고 항공기 운항도 취소됐고요. 특별히 이번 범행이 반이민 감정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교회 같은 그 이민자들의 모임이 많았던 지난 주일은 상당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경찰의 보호 요청이 쇄도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조금씩 안정이 되어가고 있고 또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추모 행렬이 사건 현장에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희생자들을 돕기 위한 기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희생자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고 뉴질랜드 정부도 대책을 내놨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뉴질랜드에서는 사실 총기 면허만 있으면 무기를 구입하고 소유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그 무기들 중에는 이번 테러에 사용된 것과 똑같은 그 군사용 반자동 소총이나 돌격 소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테러를 계기로 정부는 그런 군사용 무기 구입과 소유를 금지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총기법 개정안을 오는 25일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미 일부 시민들은 자진해서 무기를 반납하고 있기도 하고요. 여하튼 군사용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예기간을 줘서 자진해서 신고하고 반납하게 할 것으로 보이고 또 무기가 암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그 무기들을 되사는 계획이 제한되었다고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테러에 대한 현지 기독교계의 반응이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한인교계의 계획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3월 19일이죠. 뉴질랜드 전국교회 지도자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성명서에는 희생자들과 또 이슬람 공동체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하고
또 이번 테러를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을 담았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확신하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교단별 혹은 교회별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또 유가족과 그들의 공동체를 도우려는 대열에 합류하고 있고요. 이곳 한인 교회들도 교회마다 자체적으로 그 추모 행렬에 동참하고 뉴질랜드를 위한 기도회 등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렇게 불행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일에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사회적인 차원 또는 선교적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2011년에 크라이처치에 지진이 있어서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 아픔을 극복하고 이제 다시 활기를 찾으려는 이 도시에 이런 끔찍한 테러가 발생해서 사실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속히 테러로 피해를 입은 곳들이 복구되고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또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런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간절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테러 사건 때문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뉴질랜드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지역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배태현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의 사후를 대비한 신천지 계시록 실상 반증 2차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세미나에서는 한국기독교 2단 상담소 진용식 협회장이 강사로 나서 신천지 계시록 7장부터 12장까지 이만희 교주의 주장을 반증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이만희 교주가 사망한 이후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천지 신도들에게 신천지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9 성결교회 은퇴 찬하 감사예배가 강서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윤성원 총회장은 하나님께서 은퇴 목사님들의 인생 2막을 이끄시리라 믿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서울신대 총동문회 목사합창단의 찬양과 환영사, 교단과 합창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감사예배는 교회가 어려워 은퇴식도 못한 목회자들을 위해 기독교대한성결교회와 서울신학대학교 총동문회가 공동 주관해 마련됐습니다.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 양화진 문화원이 3.1운동 당시 평양에서 발행된 독립신문 원본을 공개했습니다. 독립신문 제1호라고 적힌 문서에는 만세운동 이후 평양과 경성, 개성 등 국내 소식을 비롯해 상하이와 베이징 등 외신 보도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독립신문은 미국 웰본 선교사 부부 후손들이 100년 동안 보관하다가 양화진 문화원에 기증한 것으로 문화원은 국가기록원의 문화재로 등록할 계획입니다. 순수 복음방송 CTS 기독교 TV가 스카이라이프 방송 채널 평가에서 종교 부문 1위, 종합 9위에 올랐습니다. 주식회사 KT 스카이라이프의 2019년 1월 채널별 방송 평가 결과에 따르면 CTS 기독교 TV가 총 146개 채널 중 장르 순위 1위, 종합 9위를 차지했습니다. CTS 기독교 TV는 교계에서 유일하게 생방송 뉴스를 진행하고 매주 금요일에는 전국 4개 권역 21개 지사를 실시간으로 연결해 지역별 교계 소식을 전달하는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등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순수 복음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는 고객 이용률과 콘텐츠 경쟁력, 유료 방송 산업 발전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지상파와 홈쇼핑 채널을 제외한 일반 PP 계열의 방송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세계 주요 선교지 소식을 살펴보는 월드미션 브리핑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중동 아프리카 소식입니다.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에서 괴한들의 총격으로 외국인 2명을 포함해 광부 5명이 숨졌습니다. 당국은 숨진 외국인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고 괴한들의 정체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나이지리아 북부 카두나에서도 무장 괴한들의 공격이 이어져 주민 9명이 숨졌습니다. 지역 주지사는 안보 당국이 어린이를 포함해 시신 9구를 수습했으며 범인들이 집 여러 채를 불태웠다고 밝혔습니다. 튀니지 살펴보겠습니다. 튀니지의 수도 튀니스의 병원에서 24시간 동안 신생아 11명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튀니지 보건부 장관이 사임했는데요.
현재 보건당국이 신생아들의 숨진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검찰도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아시아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보잉 737 맥스 8 여객기의 국내 운항을 영구히 금지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은 여객기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운항을 금지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산시성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최소 18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현재 중국 재난당국이 구조대원 700여 명과 구조장비 300여 대를 동원해 실종자 2명에 대한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열차 폭발 사고가 일어나 최소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현재 배후를 주장하는 단체는 없지만 당국은 반군의 소행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미션 브리핑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사단법인 대구 기독교총연합회가 부활절 연합예배를 앞두고 대구 성시화운동본부와 함께 대구 서현교회에서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 아침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대구지역 예장통합교단이 주관해 열린 기도회에서 남덕교회 최원주 목사는 느헤미야는 자신보다 민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흥왕했다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대구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박병욱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은 우리 신앙의 결론이라며 우리 모두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대구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대구 기독교총연합회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수요 아침 기도회와 강단 교류 순회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2단 사이비 이슬람교 대책 세미나가 창원 주님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세미나에 앞선 개회사에서 총회 이슬람교 대책위원장 최성광 목사는 이번 세미나가 이단과 이슬람교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박종상 황수성 목사가 강사로 나서 이슬람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 방안 등 한국교회가 주목하고 있는 이단 단체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란 주제로 창원을 시작으로 전국 4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선결교회 전국장로회가 3차 실행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한빛교회 김진호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생토록 지키시고 사랑해 주신다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길을 따르는 전국장로연합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3차 실행위원회에서는 백운교회 강환식 장로가 제68회기 회장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강환식 장로는 전국 장로회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선배 동료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청주 청북교회가 새성전 입당을 기념해 지난 20일부터 4일 동안 2019 신앙사경회 부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앙사경회 첫날 강사로 나선 청주 상당교회 안광봉 목사는 예배는 나를 창조하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리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한 성도들은 교회와 가정의 영적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새성전 입당을 기념해 마련한 이번 신앙사경회는 서원경교회 황순환 목사, 복대교회 신조우 목사, 청북교회 박재필 목사가 강사로 나서 예배와 교회, 신앙의 부흥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CTS 목포 방송이 개국 13주년을 맞아 목포 빛과 소금교회에서 감사예배를 드리고 이사장, 운영이사장 이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CTS 목포 방송 고문 모상년 목사가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는 13년 전 CTS 목포 방송을 이 지역에 세우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셨다며 마지막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CTS가 되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 새목포제일교회 김광식 목사의 이사장 이임식과 빛과 소금교회 조현용 목사의 이사장, 목포엘림교회 박장목 목사의 운영이사장 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CTS 목포방송은 2006년 개국해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전남 서북권 영상선교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민 미션이 주관하는 카페 플랫폼 2019 커피 문화와 교회 세미나가 오는 28일 본 월드미션 아트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카페 플랫폼 2019는 교회 커피 문화를 통한 지역 섬김과 성장 사례들을 함께 나누며 문화를 통한 효과적인 복음 사역을 위해 커피 선교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원데이 세미나로 진행되는 카페 플랫폼 세미나는 행복한 커피학교 송문성 선교사, 군남교회 이재은 목사, 빈트리 이상민 대표 등이 강사로 나서 커피를 통한 복음 전파 사례 등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7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